제주도 말로 가문잔칫날은 진짜 다들 재라지게 놀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 네, 제대로 논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제대로 놀려면 역시 음식도 필요했고 그리고 뭐 그랬다는 물도 필요했고 술도 필요했고 담가야 빚어야 잔치는 술이죠. 네. 어때? 네. 오늘 주제는 네.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네. 아까 제주 사람들이 국 없이 밥을 못 먹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거친 곡식으로 밥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제주도 사람들이 먹었던 곡식 중에서 한 가지가 제주도의 술, 특히 오메기 술이라는 제주 전통주를 빚을 때 네. 들어간 아주 중요한 곡식입니다. 네. 이 곡식은 네. 무엇일까요? 조. 딱 봐, 보셔도 좋은 건 아시네요. 네, 조수수 뭐 다 알죠. 왜냐면요, 30대 이하부터는 이렇게 보여줘도 뭔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 조로 만든 술이 네. 안진뱅이 술이잖아요. 그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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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는 맛있는데 못 일어나.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제주도는 차조가 주복입니다. 네. 근데 이걸로요, 제주도 사람들은 오메기 술이라는 아주 아주 중요한 술을 만들었어요. 아, 누룩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네, 누룩과 네. 그리고 차조만 그리고 아주 깨끗한 물만 있으면 오메기 술을 만들 수 있는데요. 차조를 가루를 내 가지고 얘를 떡을 만들어요. 보시면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얘를 삶아요. 이 삶은 물에다가 다시 익힌 차조 떡을 넣고 누룩을 넣고 항아리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그게 오메기 술이 되는데요. 이 오메기 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저희가 같이 오메기 술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 오메기 술이 차조로 만든 건데요. 정말 정말 잘 만들면 이렇게 노란빛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파는 오메기 술하고는 너무나 다른데요. 네. 이렇게 노란빛이 띄고 약간 기름이 둥둥, 기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말 최고로 치는 오메기 술은 이렇게 노란 기름이 둥둥 뜨는 저는 최근에 맞아봤습니다. 들기름처럼 저렇게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르신이 오메기 술 정말 잘 나왔다고 마셔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은 어때요? 딱 했는데요. 한 가지 맛으로 할 수 없는 저는 꽃향이 딱 들어가는데 꽃향이 입안에 가득 퍼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한테 이 오메기 술이 정말 정말 아주 최고로 치는 술이어서요. 이게 해신제, 그러니까 해녀들이 정말 초하루에 이제 용왕한테 비는 이제 마을제인데요. 이때 혹시 항아리가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그리고 저기 위에 노란색 세 개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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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게 바로 오메기 술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항아리 두 개 있는 게 다 오메기 술이에요.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오메기 술을 각각 다 항아리에 담으면 신방이라고 이제 구술하는 신방이 와가지고 다 열어본 다음에 매월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점쳐보는 정도로 그런 제주로서의 역할도 아주 톡톡히 했던 게 이 바로 제주의 오메기 술입니다. 야, 근데 제가 너무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지금 네. 항아리를 세봤어요. 네. 13개인 거야. 네. 네. 13개가 윤사월, 윤달까. 네, 윤달까가 4개인데. 네. 와, 진짜 예리하시네요. 와, 이거 퀴즈도 내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셔가지고, 제가. 네, 제가 퀴즈도 내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셔가지고. 네. 오메기 술 주시려고 하신 거 같죠? 맞추네. 질문해서 맞추면 어떻게. 술 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오메기 술을 차조가 주곡이었기 때문에, 늘 먹었던 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마셨던 술이고요.